대한말근국입니다. 시험장에서 대합은 보통 백합으로 주는데요. 상태를 확인한 후 해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꽉 이렇게 찼는지 한번 상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 한 컵에 약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연한 소금물에 담가서 백합을 해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말근국은 다시마와 조개를 같이 넣고 끓입니다. 한번 닦아서, 자, 한번 씻어서 조개 넣고요. 그리고 물은 보통 두 컵 정도 잡는데요. 사실 조개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조개가 안 잠기면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컵을 넣어보니 안 잠겨요. 그러면 조개가 잠기게 한 컵을 더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기네요. 이래야 입을 열어요. 그리고 대한말근국은 이름 그대로 맑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불로 흔들리지 않게 뚜껑을 열고 천천히 끓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마 센 불로 확 끓이면 안 되고요. 탁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불로 두 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다른 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쑥갓이 나오면요, 찬물에 담가서 이런 작은 이파리 이런 거 하나 올리면 돼요. 버리는 게 더 많긴 하죠. 자, 이거 쑥갓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레몬은 오리발입니다. 레몬 오리발인데요, 레몬 오리발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고 한번 모양을 내보세요. 자, 이렇게 잘라서 약간 직각을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1cm 정도로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칼 뒤쪽을 이용해서 엄지 여기 있으면 되는데요, 보여지라고 제가 엄지 치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발 만들고, 그 다음에 칼을 세워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땡겨서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이러면서 이 발에 너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그리고 끝으로 와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리발이 나와요. 이거를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여기 살짝 뾰족한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발 하나, 쑥갓 하나. 오리발에서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자, 다시마는 언제 건져내냐면 이렇게 끓으려고 하면 건지세요. 끓고 나서 건지는 게 아니라 100도씨 되기 전에 이렇게 딱 건져서 버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를 잘라서 조개 밑에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입이 아직 안 벌어졌어요. 아직 안 익었다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끓이면서 이렇게 거품 생기면 거품 제거 바로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다 물속으로 녹아서 조금 더 탁하게 됩니다. 거품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조개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럼 입 열었다고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맛있게 조개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국물 먹으려고 하는 요리거든요. 조개 맛을 좀 뽑아주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약간 미적지근하게 익으면 안 됩니다. 입 이렇게 살짝 벌어졌다고 바로 꺼내지 마시고 입 벌어지고 1, 2분은 더 끓이세요. 맑은 국이니까 제가 과하게 거품 제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작게 벌어졌다가 조금씩 커지죠. 자, 이렇게 해서 1, 2분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조개를 꺼내고 간을 하는 거예요. 자, 조개 건져 보겠습니다. 자, 조개를 먼저 빼서 국물에 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발라주세요. 면포에다가 이렇게 걸러주시고 이 국물도 쓰는 겁니다. 냄비 들어오면 다시 닦고요. 아니면 그대로 갖다 놔주세요. 자, 조개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떼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떼서 완성 그릇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조개는 이게 끝이에요. 맑은국은 이런 넓은 그릇, 우리로 치면은 국그릇 같은 데다가 먹어요. 아니면 미소시루 드셔보셨나요? 약간 밥그릇 같은 데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밥그릇 아니면 국그릇 이런 데 담아주시면 돼요. 자, 조개 이렇게 나란히 두 개 놓고요. 자, 육수 걸은 거죠? 심심하게 보통 간을 해요. 그래서 지금 3컵의 육수인데요. 소금을 한 3분의 1큰술 넣고, 시험 때
국간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진간장 대체 가능입니다. 진간장의 색이 더 진하죠? 간은 흐리고 국간장은 색이 약하죠? 그래도 몇 방울씩 넣으면서 아주 연하게 가스오붓이 국물 낸 것처럼 좀 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청주. 자, 이 국물이 지저분하다 그럼 또 거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지저분해질 게 없어요. 그리고 소금만 녹여서 술 냄새만 날리고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개가 잠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개가 고정이 안 될 때는 다시마를 바닥에 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 오리발, 숟갓 작게 띄어서. 자, 이렇게 대한말국국은요 조개 다 익어야 되고요. 국물 깔끔하게 맑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말국국 완성되었습니다.